판소리 명창 안숙선,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최고의 예술가 5인이 창덕궁 등 궁궐을 찾아 연주했습니다. 궁궐에서 듣는 이들의 음악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창덕궁 후원. 영화당과 불로문을 지나 연꽃이 피는 연못정자에서 안숙선 명창이 열창합니다. 세워라 강하지 마라.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사철가입니다. 왕의 집무실 등으로 사용됐던 근대와 전통 건축 양식이 혼합된 희정당에서는 재즈 보컬 나윤선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여러 번 화제를 겪은 전각 소개와 함께 인생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오늘 좌절하고 또 내일 공연하면서 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 덕수궁 석조전에서 즉흥 환상곡을 연주합니다. 쇼팽을 들으셨다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경궁 통명전에서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태평무가 펼쳐집니다. 박제희 명인의 춤사위는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고 절도 있습니다. 궁궐과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명인들의 연주회가 깊어가는 가을날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